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걸 계속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이제 평발이 있고 아치가 깊은 발이 있잖아요. 네. 그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은 수술적 치료냐, 어떤 분들은 보조기구에 대한 치료냐, 뭐 이렇게 나눠질 텐데 어떤 방향성이 조금 도움이 될지. 이제 평발과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요적이라고 해야죠. 평발과 편평적과 요적인데 아프지 않으면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 다 아프지 않은거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병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 변이 그죠. 제 키가 170 안 되는 게 병이 아닌 것처럼 비정상이 아닌 것처럼 그냥 표준 분포에서 약간 벗어난 것 뿐이죠. 그런데 평발인 분들은 이게 너무 발이 여기가 너무 유연해서 여기가 피로도가 많이 와요. 피로도가 많이 와서 말 그대로 아픈 것보다 피로하다 그래요. 빨리 피로하다. 그런 경우에는 깔창을 여기를 이렇게 대주면 이게 이렇게 흐드르드하던 발을 약간 정상에 가깝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피로도가 덜한 거죠. 이거는 평발입니다. 안 아프면 치료 안 하고 쉬 필요하거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깔창 같은 걸 해줘도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 심하게 아프고 또는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수술은 그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평발인 분들이 아킬레스 건도 늘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개 이제 해야 되는 운동이 많은데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평발의 반대가 요족이라고 했지, 요족. 요족은 이 발이 딱딱합니다. 평발은 여기가 흐느적흐느적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족은 이 중간에가 딱딱해요. 이제 흐느적흐느적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뒤꿈치하고 여기에 굳은살이 많이 생겨요. 굳은살,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발은 너무 이런 느낌이고 딱딱해. 굳은살이 생기면 그러면 굳은살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깔창이라든가 그런 거에나 아니면 쿠션 같은 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언제 수술하냐. 자, 요쪽은 제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뒤꿈치에서 보세요. 뒤꿈치에서 요쪽은 이렇게 되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대부분의 요즘은 그래요. 이걸로 볼까요? 요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평발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고 앞에서 보면 평발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안쪽 복숙뼈 쪽에서 보면 평발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뒤에서 볼까요? 평발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발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쪽 바깥쪽 복숭뼈 아래쪽에서 자꾸 부딪혀서 심해지면 나중에 여기가 주로 아프고 그리고 안쪽 복숭뼈 쪽 앞에 보면 부주상골이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픕니다. 근데 요쪽은 좀 틀려요. 요쪽은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디딜 때 안으로 접질리는 게 좀 심해져요. 그래서 요쪽인 분들이 운동 좋아하시 요쪽인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질러요. 그럼 그분들은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발목에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라는 게 잘 와요. 그러면 그거는 심하면 수술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계속 그런 게 자주 반복되고 불편하고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내반되어 있고 발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뼈를 수술을 해서 이렇게 딱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다만 왜 안 아프면 수술 안 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하고 아프거나 불편하면 그때 수술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평발도 그렇고 요쪽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살살살 걷잖아요. 목발 짚고 지팡이 짚고 이제 수술한 발을 살살살 딛고 걷는 데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려요. 그전에는 이제 디디면 안 되고 목발 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쿵쿵쿵쿵 걷거나 아니면 가벼운 조깅이라도 하려면 석 달에서 넉 달 걸려요. 그런 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기간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불편한 기간 지금이라도 감수할 테니까 수술 치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직장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아예 치료를 안 하던거나 아니면 인솔, 깔창 그런 걸로 좀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지고 악화되고 통증이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수술 후 몇 달 이런 치료 계획을 가지고서나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랑 상의를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시켜줄 대로 수술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